라운드 숄더면 이제 둥근 어깨하고 어깨 불균형 개선법에 대해 알려주세요. 라운드 숄더가 잘 짐작이 안 가는데 좀 이렇게 어깨가 좁은 걸 예, 아까 얘기하나요? 뭐 본방에서 잘생긴 그 트레이너가 다 답을 줬어요. 기억납니다. 예, 예. 두분 따라서 하면은 라운드 숄더가 아주 좋은, 보기 좋은 어깨로 바뀝니다. 굽은 등을 펴기 위해서는 등 쪽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, 특히 승모근, 광배근, 능형근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. 랩풀다운이라 부르는 등 근육 운동을 실시했다. 어깨뼈를 안쪽으로 모으는 운동으로 등 근육을 강화시켜 어깨를 펴는 데 도움을 준다. 일명 노젓기라 부르는 바추를 이용한 운동이다. 승모근, 능형근, 광배근 등 근육 전체가 사용된다.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근력을 좀 훈련시켜야죠. 제일 좋은 것은 노를 젓는 운동이 제일 좋아요. 예, 사실 노를 젓는 운동보다 그 턱걸이가 더 좋긴 한데, 이제 대부분의 어깨 아픈 사람은 턱걸이까지 가기 힘들어요, 팔이.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안 아픈 범위에 최대한 팔을 올려서 몸을 잡아당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그러니까 턱걸이는 우리가 중력을 저항해서 올려야 되니까 좀더 힘이 드는 반면에 좀 노를 젓는 거나 이런 건좀 평행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예, 평행으로 하면 이제 안 아프니까. 안 근데 이제 아프니까. 효과는 조금 턱걸이보다 약하지만, 사실 근데 이 환자들은 그 턱걸이를 가기 위해서는 팔이 거의 18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, 거기까지 못 가요, 아파서. 그러니까 그좀 낮은 각도에서 좀 효율이 떨어지지만, 열심히 낮은 각도에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위까지 올라감을 느낄 수 있으면, 그때도 예. 턱걸이 하면 되죠.